연속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미시령 터널을 지급해야 할 재정 지원금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의 안이한 사업 진행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계속 늘어 민자로 터널을 뚫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당시 동서고속도로는 노선이 거의 확정됐고 개통 이후 미시령 터널 통행량 감소가 예상됐지만 이 같은 변수는 무시됐습니다. 메타 당시만 해도 그렇게밖에 쓸수 없었고, 그걸 뭐 우리가 도의 돈을 받아서 했는데 도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정부가 민자도로의 운영 수입 보장 기간을 15년 이내로 줄이고 실제 수입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 지자체가 수입 보장을 안 해도 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미시령 터널의 30년 운영 수입을 보장했던 강원도로선 유리한 카드였지만 두 차례의 실시 협약에서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지금 재협상을 했지만 그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난 2003년 KDI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 터널 통행량 급감을 예측했지만 강원도는 재정지원금 협상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를 몰랐다면 행정에 큰 구멍이 뚫렸던 거고 알고도 지나쳤다면 대규모 재정 손실을 예상하고도 강원도가 사업을 강행한 셈이어서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